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후부터는 짙은 황사가 덮쳤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뿌연 황사가 시야를 가렸고 이 최악의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화면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미세먼지 수치도 높고 황사 영향까지 겹치면서 대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인천시에는 오후 1시를 기해 황사 주의경보 위기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1시간 뒤에는 서울과 충남, 경기에도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황사 농도가 나쁨 수준인 555마이크로그램이고 수원은 75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군산도 68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잠실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예정된 프로야구 경기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257마이크로그램의 대구 지역에서만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도 비상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황사 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등은 주말에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